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취과 원장님이 휴일이라서 수술이 없는 줄 알고 진료복을 안 입고 이제 사복을 입고 있는데 오늘 또 촬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복 입고 처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척추만증은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되게 또 드문 질환이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자꾸 척추측만증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척추측만증은 배울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들이 잘 알지는 못하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 진단, 치료, 그다음에 수술, 예후까지 볼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데 한 10도, 20도짜리 조금 보고 뭐 교정치료한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자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은 의사 찾아가지 마시고 척추측만증을 적어도 수술이라도 해본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전국에 뭐 한 50명 내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드문 질환인데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도 이상이 한 1% 이하밖에 안 될 거예요. 50도 이하면 0.몇%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게 옛날 자료긴 한데 1997년도 정형외과 자료인데 10도 이상이 2.28%네. 2.28%. 20도 이상이 0.27, 30도 이상이 0.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병이고 우리 병원이야 척추측만증을 보는 병원이니까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보지만 일반 병원에서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드물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유가 있는 측만증하고 이유가 없는 측만증. 이유가 있는 측만증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고치면 좋아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이유라는 게 대부분 유전병이고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 유전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유가 있는 측만증이 훨씬 더 심하게 진행하고 고치기가 어렵죠. 이유가 있는 측만증이 오히려 더 안 좋다. 신경근육성 측만증, 소아마비, 연골이 망가지는 그런 유전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다고 판타지를 가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게 더 골치 아픕니다. 보통 이유가 없는 특발성 측만증이 조금 얌전한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측만증은 통증이 있죠. 다리도 땡기고 그런 거 말고 10대나 어릴 때 나타나는 측만증은 통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흉곽이 틀어질 정도로 많이 휜다든지 아니면은 허리가 너무 많이 휜다 그러면 앉지를 못 하겠지. 그 정도로 심한 측만증도 있거든. 흉곽이 틀어질 정도면은 폐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전병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한 측만증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측만증은 증상이 없다. 그냥 모양만 좀 틀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증상과 소견을 헷갈리면 안 돼. 증상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네, 그대로 읽어줄게. 증상의 정의 쳐야 되겠다. 증상, 이 모양도 되네? 모양도 들어가네. 나는 보통 이게 환자가 호소하는 이런 기술하는 이런 통증만 봤는데 그게 아니네. 모양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네.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네. 모양도 증상이긴 하네. 모양과 안쪽의 틀어짐이 항상 일치하나? 그렇지도 않거든. 회전 변형이 많다고 해서 짝짝이로 이게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갈비뼈가 틀어질 정도로 뭐 심한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 어렵지. 한 40도나 50도 정도 되면 조금 틀어져.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애들이 이제 목욕하다가 좀 틀어졌다 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다 측만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별로 안 심한 경우가 많아. 측만증이 많이 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나이가 어릴 때 발견하는 경우, 2번 남자, 3번 발견 당시에 각도가 큰 경우, 4번 이중 흉추만곡. 흉추만곡이 이중일 때 많이 크거든. 그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여자잖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암이 얌전하거든. 질병은 약간 이게 개인적인 몸의 상태? 아니 성별을 많이 따라가요. 여자들은 많이 안 있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이 심해. 심한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빈다. 여자들은 한 40도에서 50도 왔다 갔다 하는 잔챙이들이 많지. 남자가 보통 80도, 90도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쉬는 경우가 남자보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지. 40도가 안 넘어가면 수술을 안 하죠. 보조기도 사실 채울지 말지도 갑론을박이 있거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보조기를 채우지 말자는 집단도 있단 말이에요. 채우나 안 채우나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조기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내가 저번에 이야기는 했나? 비급여하고 급여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방리 다음에 싼데 질 좋은 의료를 자꾸 원해. 저번에 내가 영상을 한번 떴죠. 소아과가 그야말로 방리 다음이거든. 방리 다음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내 몸을 갈아넣지 않아도 환자를 일반적으로 보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베니핏을 얻는다면 그 과가 망할 리가 있겠어요? 허망해. 지 혼자가 몰려들지. 열심히 보고 뼈를 갈아 넣어도 병원이 운영될랑 말랑. 지금 정형외과도 비슷하거든요. 갈아 넣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얘기 왜 하느냐? 그러면 봐, 다시 와서 내가 41도로 재가지고 수술을 했어. 근데 그쪽 국가에서 야 이거 39도인데? 괜히 수술했네? 넌 오반 거야. 넌 너한테 돈 못 줘. 라고 삭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 받았죠. 입원료 나왔죠. 밥값 나왔지. 안에다가 길게 고정한다고 스크류 넣었지. 그 다음에 항생제 썼죠. 약값 통째로 싹 날아가는 거야. 속 날아가. 이건 서로가 약속이잖아. 40도까지 수술하자. 그러면 그렇게 삭감 때릴 거면 이 환자를 수술 전에 보험공단에 보내서 야 이 몇 도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의사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판단권은 의사한테 재량으로 맡기면서 삭감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러면 환자는 40도, 42도, 43도라서 불편한데 의사는 수술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어떤 게 환자한테 이로운 것 같아? 환자는 아파 죽어. 3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진료한 기록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원래 한 10년 전부터 알던 병이요. 자기는 겁이 나서 병원에 안 왔어. 한두 달 전부터 아팠어요. 아파도 잘 안 가잖아. 뭉개다가 이제 못 걸어서 왔어. 선생님 이제 못 걷겠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알던 병이에요. 수술해 주세요. 못합니다. 그 환자가 다닌 기록이 없으면 못해요. 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의사가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국가가 3개월간 매주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으면 의사가 부당하게 쓸데없이 수술한다고 삭감을 시켜요. 근데 진료실에서 부딪히는 건 의사잖아. 맨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내가 부도덕한 게 아니거든. 내가 환자를 수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의료보험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겠어요? 40, 한 2, 3도짜리가 오면은 그 재는 데서 39도라고 합해버리고 삭감시켜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환자가 40도에서 50도 사이 애매한 환자들은 고통을 받잖아요. 자기는 틀어져 있는데. 안 그래요? 키 크는 수술도 마찬가지야. 2cm 이상이면 문제가 되거든. 근데 아마 5cm가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험공단에서 4cm라고 측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삭감이잖아. 다리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대요. 대부분 다 미용으로 해요. 미용. 30세에 25도가 왔어. 그 사람이랑 5살인데 25도가 왔어. 똑같은 환자예요.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딱 이야기만 지어놓고 뭐 이 환자는 안 해도 돼요. 그 25도짜리 5살은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지? 의사가 판단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의료 정보의 90% 이상이 엉터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많아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환자한테 대부분 옳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자신 없는 부분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거든. 정형외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칼잡이는 양심 있는 사람.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거든. 칼을 휘두를지 말지 이 환자를 고치지 말지를 깊이 고민하거든요. 측만증을 자기가 경험이 없다면 무조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거든요. 이상한 걸로 환자를 잡아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 보지 마시고. 사실 우리 부친이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마루에다가 서류를 엄청 늘어놓고 일을 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가 아마 전국민 의료보험조합이 실시됐던 해로 나는 기억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걸 하신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장기려 선생님이라고 있거든. 우리나라 의료보험조합을 처음 세팅하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고 만들고 고신대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훌륭한 신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그분처럼 살 수는 없거든. 의료의 사각지대에 일하시는 그런 몸물 던지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생활인으로서 의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분도 근근분 나름대로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 제도는 너무 높은 수준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범인, 일반인들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나 우리나라 사회 제도는 성인 군자들을 위한 법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에 세팅을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길을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 의사들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의료제도는 아주 훌륭하게 망가지고 있죠. 지금 내과 박살 났고 산부인과는 애지당초 박살이 났고 소아과가 망가지고 있고 정형외과도 지금 뼈를 갈아 넣을 만큼의 수가가 아주 안 좋거든요. 정형외과가 수술해봤자 돈이 안 남고 외래를 보는 게 낫다고 해서 요새 개업하는 선생님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정형외과로 개업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도 곧 박살이 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료에 좋은가?
의사들이 수준이 낮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질이 안 좋은 의료를 하는 게 우리 국민한테 정말 이로운가를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저는 제 자식을 의사시키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간다면 아마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자식을 의사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저도 자식한테 의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좋은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